퇴근 40분 남겨 지금 녹화하자고. 진짜 아 너무한다. 오 이거는 일단 대충 해도 되죠? 그래. 대충 해야 된다. 뭐라고요 프로그램이? 아니 한 번은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참으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줄. 대충 해도 돼요 이렇게? 감이 없네. 괜찮나요? 이렇게 처음 오디오 잘 나오나요? 오디오 잘. 아 여기 물 좀 먹어도 돼요? 아 네네. 물인데. 네, 가수님 협찬? 가려야 돼 그럼. 협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에게 질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미안해. 대답이 궁금하신 건지 협찬을 받고 싶으신지. 일단은 이 프로그램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자 먼저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일단 메타 빡테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빡친다고요? 아니요 빡테크요 빡테크. 컷! 카트. 메타 빡테크는 우리 공부 준비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고고학번의 PD 두 명이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친절하고 착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어떤 질문이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학생들 너무 이거 급 진행 아니에요? 안 궁금하세요? 아니 우리 학생들이 주셨는데? 아니 내가 뭘 알아? 편집을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 우리 노래... 스틸 잡고 그냥 오디오 깔아 되겠는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오디오 막 겹치고 난리 났다. 질문을 해야 뭘 갖고 오지 뭐 그냥 막 진행 막 불도저네. 불도저 PD님이다. 네. 안 되겠네. 커트. 아, 이게 텐션이 안 나네. 아 오늘 왜 이렇게 지금 내가 전화 받아서 그래 지금. 왜 빡테크예요? 메타 빡테크? 왜? 메타버스 안에서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이 영상을 보여주고 PD님 두 분께서 그 만화 아니 캐릭터로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질문해 주시면 그 현장에서 라이브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아, 우리가? 네. 아, 네. 그렇게 한 거군요. 질문 등장입니다. 질문은 이거 본인이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온 거잖아요, 솔직히. 아닙니다. 이거 저희 네이버 폼에서. 어? 네이버 얘기해도 돼요? 편집 때 제가. 그래서 일단은 질문을 네이버 폼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받았고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타라는 사이트에서 친구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모은 질문들입니다. 일단 파란 색깔은 장비에 대한 질문이고요. 핑크 색깔은 자기가 현장에 왔을 때 궁금해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팀에서 골라서 일단 파란색 먼저 하고 파란색이 다 소진이 되었을 때 핑크색을 꺼내주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요? 대답을 못하면 대답을 어떻게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전화를 해줘도 되고 아시는 지인께 뭐 부동산 이런 건 몰라요. 적혀 있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장비에 대한 설명. 장비. 장비는 삼국지 읽으면 나와요. 컷! 카트. 네, 여기 그럼 화석. 화석 PD님이. 화석 PD님께서 예, 한번 뽑아주시겠습니다. 분홍색 말고 파란색에서? 네, 파란색 먼저 끝나온 다음에 핑크색입니다. 어, 불길한 1번을 또. 촬영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카메라 세팅 순서 좀 알려주세요.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법, ISO, 셔터 스피드, 조리개값, 플러스 색온도에 대한 설명, 플러스 렌즈 미리수에 대한 설명, 대해 설명해주세요. 아이고, 잘 안 되네. 그 뭐... 방송 기술 계열 2학번. 네. 2학번이면 지금 신입생이에요? 아니면 1학년. 1학년이에요? 자, 뭐 이걸로 설명하나요? 네, 이 카메라로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화이트 밸런스는 어디서 촬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죠? 실내나 아니면 실외나 아니면 특정 원하는 색깔이 있거나 뭐 이런 거 보셨죠? 인터뷰하는데 뒤에는 막 파랗고 빨갛고 뭐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맞추는 법만 알려드리면 되나요? 그런 상황은 그냥 랜덤이고
맞추는 법을 알려주시면 이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맞추는 법을 알았으니 본인이 적용을 하겠죠? 그렇게 안 하는 거. 미안해요. 틀딱이랑 굉장히 서론이긴 해. 컷! 카트. 자, 보시면 이거 선배님 이걸 저 버튼 좀 누르는 거 좀 찍어주셔야 돼요. 찍어드리겠습니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들어야 이거 꺾이는 거 오늘 처음 하셨어요. 오, 신기해. 자, 보시면은 배터리도 44%밖에 없어가지고 미리 충전을 해놔세요! 오, 네. 자, 이거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내가 뭘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게? 아, 이 화면은 여기 나옵니다. 지금 화면 안 나오는데요? 네? 화면 안 나온다고? 자, 보통 화이트 밸런스 여기 집중해주세요. 여기 네. 버튼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 화이트 밸런스 네. 버튼 누르면 우측 하단에 접시 모양의 A가 뜨죠? 네. 보이나요? 피디님? 네, 대답을 해주셔야지 학생 입장을 여기, 해주셔야지. 여기. 네. 그게 뜨면 이제 이 카메라에서 화이트 밸런스 A 세팅 값에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A 값이 맞춰져 있는지는 잘 몰라요. 네. 그럼 일단 여기다 놓고 다시 메뉴에 들어갑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서 올라가시면 카메라에서 여기 보시면 화이트 밸런스 셋이라고 써 있어요. 요 위에는 이제 화이트 밸런스 프리셋이라고 해서 요거는 자동 모드일 때 이렇게 뭐 자동으로 이게 세팅 카메라 자체에 세팅 값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쓰면 훨씬 편한데 그래도 이제 나는 조금 매뉴얼로 해보고 싶다. 아까 그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 메뉴를 클릭을 하고 그럼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 A 우측 하단에 A로 세팅되어 있죠?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화이트를 찾습니다. 주변에 있는 하얀색을 찾아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 화면에 보시면 다 써 있어요. 메뉴는 이 세팅을 종료하는 거고 세트를 누르면 실행된다 써 있죠? 그럼 세트를 누르면 돼요. 아까 그 버튼을 A로 놓고 조금 누르면 5400K 나오죠? 우리 스튜디오에서 지금 저 화이트판에 있는 색온도는 54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쪽 방향으로 촬영을 할 때는 화이트가 맞아 보이겠죠. 사실 이거 화이트 밸런스 맞출 때 조리개를 좀 올려서 너무 어둡지 않게 셔터는 보통 60 TV니까 화이트가 그냥 내 눈에 좀 적당히 밝아 보인다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럼 5300 나오죠? 예, 그렇게 하면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지는 건데 이렇게 맞추는 방법도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또 다른 햇빛 모양이 있죠. 햇빛 모양은 뭐냐? 햇빛 모양은 아까 아마 여기에서 프리셋으로 되어 있는 걸 거예요. 이걸 실내로 바꾸면은 바뀌었죠? 지금 우측 하단에 백열 전구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 프리셋을 다시 눌러서 수동 화이트 밸런스 색온도를 눌러주면 이제 이게 5600K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일 때는 이 메뉴에 들어가셔서 프리셋에서 수동 화이트 밸런스 색온도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좀 편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색온도가 이제 0부터 만까지 있을 때 0부터 만까지 각각 무슨 색깔이 있는지 좀 개념이 잡히신 분이면 이게 편하죠. 지금 이쪽에 보면은 색깔이 주황색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색깔이 파란색이죠. 색온도가 어떤 게 더 높다고 얘기할까요? 보통 이쪽은 색온도가 낮죠. 그리고 이쪽 파란색 계열은 색온도가 높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한 3200 정도로 뒀을 때 이게 주황색으로 안 보이고 하얀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5800보다 훨씬 높아야 될 것 같은데 한 7000 넘어가야 이게 파란색으로 안 보이고 아마 하얀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 색온도 개념을 잘 알고 계신 분은 이제 이 세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5600으로 지금 다시 이거 잡아주시면 5600으로 되어 있죠. 이 5600은 밖에 그냥 나갔을 때 태양광 색온도예요. 5600.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줌 당겨서 봤을 때 어둡게 보면은 좀 빨갈 거예요. 좀 붉은기가 도는데 이게 지금 여기 온도가 5700보다는 낮아서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낮춰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색온도 설정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560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600을 좀 더 낮춰주면은 점점 파래해지죠? 여기에서 화이트 값을 찾아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땐 한 5200 정도면은 맞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화이트를 잡아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는 거가 화이트가 보통은 5600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해가 뜨면은 해가 뜬 그 햇빛에 있는 태양광에 비춰서 모든 색깔을 다 우리 인간은 인지하거든요. 빨간색은 빨간색, 파란색은 파란색. 이거의 기준이 뭐냐? 가지광선이다. 가지광선은 태양에서 온다. 근데 태양은 5600K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5600이 화이트라고 산정해서 기준을 잡았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5600보다 색온도가 낮으니까 빨개 보이고, 이거는 5600 색온도보다 높으니까 파래 보이고. 예,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좀 생각을 하시면 이 카메라 세팅에서 도대체 5600은 뭐고 3200은 뭐고 뭐 7000은 뭐고 그럼 뭐에 맞춰야 되지? 그거의 기준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됐나요? 아니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뭐 어려우면 이거 여러 번 보면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재밌게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학생들도 이거 뭐 하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하품 나와도 사람 어쩔 수 없어. 이거 이걸 이해해야 이제 배우는 거지. 뭐 쉽게 얘기해서 얘가 3200으로 얘가 맞춰졌어. 네. 그럼 내가 찍고자 하는 환경이 3200이어야 백색 광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5600 우리가 눈으로 보려는 색, 얘가 만약에 5600으로 세팅이 돼 있으면 내가 보고자 하는 환경이 5600이어야 백색광으로 나오는 거죠. 이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 지금 모르신다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내가 이 딱 가봤는데 촬영하러 갔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주황색 빛이 좀 많아.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화장실이다. 보통 화장실이 좀 빨가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카메라의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지? 라는 기준을 먼저 잡는 거죠. 그럼 3200으로 놓으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럼 이제 그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럼 난 누구한테 물어봐. 모르면 우리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납시다. 근데 연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환경을 조금 약간 푸르스케하게 만들고 싶어. 아니 좀 약간 저기 의도상 여기는 좀 빨갛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색온도를 맞춰가지고 그 느낌을 주는 거죠. 그 만약에 더 빨갛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기준 설정보다 내리면 되나? 네, 색온도를 내리면. 내리면 되지. 올려야지. 그 개념을 알아서 색온도를 자유자재로 연출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연출 안에, 미장센 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법은 지금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 카메라는 그렇게 맞추면 돼요. 그리고 이 그렇게 맞추는 거의 개념은 이제 색온도를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제 다른 카메라도 똑같이. 어차피 뭐 기계적으로는 똑같아요. 버튼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거죠.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야외인데 이제 아침에 찍을 때 그렇지 색온도가 확 다르죠. 그리고 정오에 찍을 때 해가 머리 위에 있을 때 그리고 저녁에 해 질 때, 일몰 때 찍을 때 색온도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새벽은 저기서 동이 트는데 막 저 해는 빨갛지만 위에가 어때요? 좀 파랗파랗하죠? 파랗고 까맣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해 질 때 생각해 봐요. 해 질 때는 뻘겋죠. 날씨가 좋다면 뻘겋고 뭐 내 머리부터는 보라색으로 점점 블랙부터 보라색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갈 거예요. 똑같은 야외더라도 시간에 맞춰서 색온도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잡아주시면 이제 촬영하실 때 편하죠. 무조건 오토로 찍으면 이제 해가 지거나 해가 떠오를 때는 색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지. 계속 바뀌어요. 이게 촬영 리포터가 이제 하얀색 옷을 입고 왔는데 오토로 찍으면 이 화이트는 계속 맞는데 얼굴색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화이트를 화이트로 인지하는 해의 색온도는 계속 바뀌죠. 근데 이거는 계속 화이트로 보일 거야. 근데 얼굴색이 어쩔 땐 빨갛고 어쩔 땐 파랗고 막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를 하려면 색온도를 꼭 고정해 놓고 찍을 것. 근데 뭐 촬영을 인터뷰를 뭐 12시간 하지 않잖아요. 해가 뜨고 지는 게 12시간이라고 했을 때 보통 1시간에서 뭐 30분 뭐 그거보다 훨씬 짧으니까 잘 모를 땐 색온도가 좀 틀려도 되니까 색온도를 꼭 고정해 놓고 찍는 것. 그러면 후반 때 색온도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토로 찍으면 색온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그 환경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저런 하얀색 판, 뭐 저런 거, 그죠? 뭐 이런 경우에도 맞겠지만 또 중계나 이런 카메라 할 때 보신 적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DBS 그런 친구들이 그 체육관에서 이제 뭐 중계나 어떤 뭐 졸업식 입학식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얀색을 누가 이렇게 들고 있고 전 카메라들이 그 하얀색을 잡습니다. 꽉 차게. 그게 이제 기준을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 환경에서 얘가 그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거를 기준으로 이 환경을 백색광으로 볼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얘한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봐서 카메라들이 다 그걸 잡고 화이트 밸런스를 딱 맞춰 쭉 빼면 이제 똑같이 보이는 거죠. 맞췄으니까. 카메라들의 색깔이. 카메라맨들의 색깔이. 네. 하얀색 기준이 없으면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서 이.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맞춰야 되잖아요. AI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AI 나왔나? 요즘에. 그럼 나올 것 같은데. 얘는 기준을 설정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행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거다. 그러니까 연출에 따라서, 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맞아요. 되게 기본적인 거다, 화이트 밸런스는. 그러니까 맞추는 거에만도 이제 아셔야겠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맞추는 거는 다 기계라서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게 된다. 오히려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고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화이트 밸런스를 기계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제가 방금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서 어떻게 맞추라는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 기계적인 화이트 밸런스를 연출적으로 좀 갖고 오시면 이제 내가 꾸미고자 하는 화면에 어떤 감성과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감성과 감정을 다 싹 빼고 어떻게 보면 더 오피셜하게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이제 그 장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만약에 이제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따뜻한 어떻게 보면 암을 이겨낸 환자의 인터뷰를 찍어야 돼. 근데 뒤가 파래. 그럼 좀 안 어울리잖아요. 이게 따뜻한 인터뷰나 아니면 따뜻한 뭐 그런 공간이나 따뜻함을 표현하고 싶은 그렇다면 약간 이제 좀 따뜻한 이제 색온도가 좀 낮게 이렇게 뒤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경제 지표를 발표한다거나 되게 뉴스에 이제 그 데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파란색이 대부분 많잖아요. 왜냐하면 되게 오피셜하고 되게 공정하고 되게 차갑지만 냉정한 표현을 좀 줘야 될 때는 그런 색온도를 좀 더 높은 거를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써서 하니까 색온도를 너무 기계적으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연출적으로 화면 안에서 사용하실 때 좀 더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오피셜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 라는 그런 부분에서 연출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밸런스 맞추는 법을 물어봤는데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실 줄 몰랐네요. 자, 한 시간 끝. 감사합니다. 일단 아니, 근데 한 시간 끝. 네,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시간 나온 거 같아요. 그냥 맞추는 법 알려달라 했더니 그 앞부분만 보세요. 앞부분만 보시면 그냥 나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거의 그게 다거든 사실. 근데 우리 아직 화이트 밸런스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5분 남았는데 4분 남았는데 지금 퇴근 시간 지금. 이게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냥 몇 개를 지금 갖고 와가지고 지금 한 시간에 털난 거야 지금 우리 틀딱들이랑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아니 근데 우리 박성현 PD는 먼저 저기 요즘에 쌍둥이 아빠라서 TMI 하니까. 일단 먼저 가시고 오늘 이거는 내일 다음에 하시죠.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제가 조금 더 뭐 좀 얘기 좀 하다가 이제 먼저 가시는 것도 그림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예. 저는 퇴근해 보겠습니다. 예.
왜요?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신. 아, 키마이크는 빼시고. 아, 가져갈 뻔했네. 컷! 카트. 피디님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느 부분이 더 좀... 혹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구구 피디님 학생 때 네. 화이트 밸런스를 잘못 맞춰서 영상을 못 얻어가지고 다시 찍었던 경험은 뭔가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찍고 보자. 사실 우리 때는 야 카메라 명도 까먹었네. 뷰파인더가 흑백이야. 아, 뭐였지? 어떻게 어떤 대학 생활을 하셨기에? 근데 우리 때는 이제 그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편집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띡 테이프 복사 띡띡띡 탁탁탁 이렇게 갔죠. 그러지 말고 이벤트로 거기서 네. 화이트 밸런스를 얘한테 한번 맞춰보세요. 네. 그거 뭐 보여줘. 여기 괜찮다. 네? 네. 됐어요? 엄청 파랗게 나와요. 그죠. 얘 파란색의 기준으로 맞추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파래요. 그렇죠. 그게 의도한 거면 뭐 연출인데 우리가 보는 현실과 지금 달라 보이죠? 색깔이. 냉동창고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영화에서 이제 그렇게 맞잖아요. 더 추워 보이게 가려면 그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기능들은 다 카메라마다 다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개념을 지금 계속 알면 어떤 카메라를 만나도 다 조정할 수 있다. 뭐 좀 추천드리는 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 요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요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익히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를 딱 그냥 맞춘다 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더 오래 남고 빨리 알 수 있고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모르면 우리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네. 이거는 2부에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까지 네. 이렇게 주저리 시간 아, 먼저 있어. 갔어도 그냥 같이 해야지. 이따 생각하고 그쵸. 네. 자 그러면 1부 마지막 인사를 해주세요. 아니 그런 거 없이 끝내면 안 돼요? 우리 뭐 준비된 건 아니잖아. 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분위기는 좀 그렇죠. 나이도 있고 좀 이렇게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시리즈 찍겠습니다. 그냥 끝내셔도 돼요. 자. 네? 그렇게 한 번 오시오. 슬레이트 찍. 자, 슬레이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메타 빡테크로 오세요. 메타 빡테크로 오세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해야지 이거 뭐.